탑차 끝났습니다. 탑차 도색 2번 아이보리 해가지고 2번 도장 2번 이렇게 깨끗하네. 그래. 대가리 한번 쳐야 돼. 잠깐만 이것 좀 하고 내리고 워메
아유. 탑차 올드색 간만에 했네. 이게 하이탑이라 굉장히 힘들어 이거. 누가 사갈지 몰라도 깨끗하게 탔으면 좋겠다. 아유, 아우 해 넘어간다. 아우 야 비옥이 생겼네. 비옥이 생겼어. 소형 부스 가봐. 부품 도장 할 거야. 하늘이 뭐 흐리흐리하네. 비 올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아 내일 주말인데 오늘은 자 내일은 주말이고 오늘 요거 마무리하고 퇴근하면 또 늦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마이티 적재함 덧방 작업 하러 성남시 예 성남시에서 들어왔어요. 성남시에서 마이티 이게 이거 보시면 부식 있잖아요. 아, 이거 철판 되게 얇아요. 이거 여기다가 그냥 덧방 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전부 다. 예, 이걸로 1.6T. 예, 30년은 가겠죠. 30년. 문짝 안 갈고 30년. 예, 장담합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